네이크라켓. 안녕하세요, 네이크라켓입니다. 오늘은 나한테 잘 맞는 배드민턴 라켓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워낙 라켓 종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라켓 선택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고 나면 나한테 잘 맞는 라켓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라켓을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라켓의 무게, 무게 중심, 샤프트의 탄성, 라켓의 프레임입니다. 라켓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나에게 맞는 라켓을 고를 수 있도록 라켓의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을 고를 때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라켓의 무게입니다. 무게는 3U, 4U, 5U로 숫자가 클수록 무게가 가볍게 출시되는데요. 라켓에 따라서는 U 단위가 아니라 그람수로 출시되기도 합니다. 라켓의 무게는 70g대부터 80g 후반 정도의 라켓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되게 엄청 다양한 무게로 출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매장에 오신 분들 궁금하신 게 가벼운 라켓 주세요, 가벼운 라켓 주세요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지고 오신 라켓들을 잘 살펴보면 알루미늄 라켓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알루미늄 라켓은 무게를 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g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공구용 라켓이라고도 네. 하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좀 저가용 라켓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라켓의 무게를 다 재봐도 아마 그런 완구용 라켓보다는 훨씬 네, 가벼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드릴 만한 라켓은 4U. 보통 이제 무게는 82g에서 86g 정도의 라켓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라켓들은 입문자분들이 가장 쓰기에 좋은 라켓이에요. 네, 두 번째는 라켓의 무게 중심입니다. 밸런스라고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밸런스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망치를 연상하시면 쉬운데요. 이 망치의 헤드가 무겁고 손잡이를 이렇게 자꾸 휘둘렀을 때 무거워! 이렇기 때문에 힘이 되게 잘 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헤드 헤비 밸런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망치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휘둘렀을 때 라켓은 잘 휘둘러지지만 힘이 좀 덜 실릴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를 헤드 라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헤드 헤비 밸런스, 힘이 더 잘 실리는 그런 것들은 공격형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망치의 머리를 잡고 있는 그런 헤드 라이트 밸런스면 수비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공격과 이 수비가 아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밸런스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보통 이븐 밸런스라고 합니다. 공격형이 헤드 헤비, 그 다음에 수비형이 헤드 라이트라고 본다면 그럼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이븐 밸런스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너무 무겁지도 혹은 너무 가볍지도 않은 밸런스를 가진 이븐 밸런스의 라켓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샤프트의 탄성입니다. 샤프트는 라켓의 이 부분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어떤 라켓은 이 부분이 부드럽게 출시가 되는 라켓들도 있고 혹은 이 라켓들이 엄청 딱딱하게 출시되는 라켓들도 있어요. 이런 샤프트의 탄성은 라켓의 타구감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샤프트는 채찍과 회초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채찍은 이렇게 탕 때리면서 임팩트를 주지만 정확도와 속도는 회초리에 비해서 좀 느려요. 회초리는 근데 빠르고 정확한 스윙이 가능하지만 채찍처럼 임팩트와 탄성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채찍 같은 특징을 가진 게 부드러운 라켓, 그 다음에 좀 회초리 같은 특징을 가진 게 딱딱한 라켓이라면 부드러운 라켓의 특성을 가진 것들이 이제 스매시나 클리어 같은 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스윙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빠른 스윙이 잘 되는 회초리 같은 딱딱한 라켓은 좀 더 정확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라켓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딱딱한 라켓은 생각보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네네. 입문자분들한테는 딱딱한 샤프트의 탄성을 가진 라켓들보다 부드러운 샤프트의 라켓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입문자분들은 보통 공의 비거리나 힘이 좀 덜 실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게 딱딱한 라켓을 들고 치면 한계가 있거든요. 나의 그쵸. 힘을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좀 부드러운 라켓을 쓰시는 게 아마 처음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네, 힘도 훨씬 잘 실리실 그쵸. 거고요. 구력이 좀 늘고 내가 좀 더 정확한 코스 이런 거를 보내는 어느 정도 구력이 되면 그때는 좀 더 하드한 라켓을 통해서 실력을 좀 더 증진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라켓을 고를 때 봐야 할 가장 마지막 포인트는 프레임의 두께입니다. 프레임은 바로 이 라켓의 헤드 부분을 뜻하는 말인데요. 프레임은 크게 와이드 바디와 슬림 바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게 공기저항을 덜 받을까요? 당연히 바디가 얇은 애들이 슬림 바디가 공기저항을 덜 받겠죠? 네, 맞아요. 프레임이 얇은 라켓들은 스윙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 반대로 와이드 바디 제품들은 슬림 바디보다는 스윙 스피드가 느리지만 힘이 훨씬 잘 실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인기 있는 라켓들을 잘 살펴보면 와이드 바디를 선택한 디자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라켓들이 많이 가볍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 가벼운 힘을 전체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로 프레임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걸 보면 스매시, 수비 이런 걸로 점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요새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플레이를 많이 해서 코스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빠른 스윙 내에 정확한 임팩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와이드 바디가 요새는 좀 인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도 라켓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라켓이 아무래도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제 와이드 바디 프레임을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라켓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휴빈님은 입문자분들이 라켓을 선택한다면 어떤 스타일의 라켓을 추천하세요? 저는 라켓의 무게는 4U, 한 82g에서 86g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밸런스는 이븐 밸런스, 샤프트의 탄성은 아주 부드러운 거, 그리고 와이드 바디 프레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교적 적정한 무게인 4U,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잘 되는 이븐 밸런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샤프트를 통해서 공을 좀 더 힘있게 밀어주면서 와이드 프레임으로 좀 끝까지 공을 밀어주는 그런 라켓을 추천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은 라켓의 탄성을 이용해서 공을 끝까지 밀어주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 자신의 특징이 이제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무난한 라켓의 특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입문자가 쓰면 좋은 라켓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문자분이라면 이런 라켓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트라이온 디스커버 2.0 이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라켓은 입문자분들도 그렇지만 중상급자분들도 아주 쓰기에 좋은 라켓이에요. 무게는 83g 정도의 굉장히 적절한 4U의 무게로 출시가 됐고요. 밸런스는 이븐 밸런스로 출시가 됐지만 세미 이븐 밸런스이기 때문에 살짝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라켓이에요. 그리고 이 샤프트의 부드러운 정도는 딱 적당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 않은 정도의 샤프트 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바디는 와이드 바디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어서 끝까지 힘이 잘 실리고 있어요. 또 이 라켓은 특징이 있는데요. TTF 공법이라 그래서 12시 방향으로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끝까지 더 끝까지 잘 실리는 제품이라 드라이브나 스매시 하기에도 아주 유리한 라켓이에요. 그래서 입문자분들, 중상급자분들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라켓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라켓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이벤트로 제가 입고 있는 메이크 라켓 티셔츠, 이 티셔츠를 함께 사은품으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매하실 때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메이크라켓을 검색하셔서 배송 메시지에 메이크라켓TV라고 남겨주시면 이 티셔츠와 함께 예쁘게 작업해서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드민턴 라켓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라켓을 고르시는 게 훨씬 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